나의 곁에 있어서 나는 기분이 참 좋아. 처음에 당신만 변하면 되는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하니까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 나는 한 번 더 커진 느낌으로 당신한테 더욱 잘할게. 사랑해. 평생 함께할 아내 한주희. 2012년 8월 19일 부부 캠프. 얼마 만에 편지, 손편지 쓴 거야? 처음 써. 예, 이 뭉클한 마음을 처음으로 전하는 또 처음으로 들어본 소중한 내 사람의 마음. 앞으로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제일 먼저 생각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네, 또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지윤 씨가 눈물이 또 터지셨어요. 아니 근데 그 심리극 할 때 네 애들도 잘 못 키우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이 우셨었잖아요. 심리극 때도. 근데 지금도 그 화면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나세요. 그 부분이 아직은 그래도 마음의 해결이 잘 안 되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네. 저는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마음 몰라주고 그렇게 말하니까 속상한 면이죠. 그래도 이제 남편분께서는 그런 걸 다 인정하시고 너무 애쓰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다 이렇게 다독여 주시죠. 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아무래도 주변에서는 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남편분이 몰라주니까 남편이 서운하는 거죠. 네. 네네. 근데 이제는 이해하신대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좀 이게 아예 여기서 그냥 딱 세기를 박죠 우리가. 네. 어떠세요? 그 부분에서 얘기를 잘 해주셔야 우리 한주희 씨가 이제 마음의 짐을 오늘로 정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이게 노력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유가 되면 다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부터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도 뭐 뒤에도 섭분하지만 계속 또 평생 섭분할 거예요. 근데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그냥 하고 싶은 거 잘해. 멋있으시다. 그래서 왕자님이시구나. 이분들이 절칭을 왕자 공주로 정하셨대요. 특별히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주희 씨? 아, 서로 왕자님, 공주님처럼 여기자고 네.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지었죠. 아니 저는 한해 뵈면서 지금 네. 이렇게 뵈도 두 분 다 너무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아주 지혜로운 게 얼굴에 이렇게 있고 남편분은 그저 평생 말씀 지금 내가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네. 정말 보기에도 너무 만나보니까 더 좋은 부분인데 사실 각자 열심히 살지만 아이들에 치여서 네. 늘 서로가 외로워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특히 남편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내 바라보는 그 화면이 되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늘 우리가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캠프에 다녀와서 어렵죠. 좀 그게 실천이 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네,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캠프 가기 전하고는 차이가 많고요. 네, 그 전만 해도 이렇게 따로 많이 지냈는데 캠프 후에는 이제 집사람이랑 시간이 더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공 가지고도 우리 맨 처음 못했거든요. 집에서 그냥 연습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네. 네 그런 시간으로 또 집사람하고 또 대화도 좀 하고. 잘 되시고. 아내분은 어떤 노력을 하세요?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 자고 나면은 이제 아빠랑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요. 네. 조금 더 부부 둘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같이 의논하는 면이 많아졌어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다 이래요. 그렇죠. 진짜 네. 자기 할 일들 하느라고 거기다가 애를 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서로 그냥 애 때문에 이렇게 뭐 같이 안 자는 부부들도 많고 맞아요. 방을 이렇게 따로 써야 되는 부분. 선생님 이런 부부들한테 정말 좋은 얘기를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부부가 부부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최우선적인 관계는 네.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그래서 꼭 저녁에 같이 정말 제가 솔루션 드린 거 기억나시죠? 꼭 30분씩 서로 눈 마주치면서 서로 친밀감 대화하는데 대화만 하는 게 아니고 스킨십도 꼭 나누시는 거. 스킨십. 네, 네 그리고 한 방에서 주무시는 거. 네네. 네. 그래서 좀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지금 오늘 표정 보니까 정말 저는 뭐 흐뭇해요. 사실. 네. 네. 근데 한주 씨 스킨십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만족?
이렇게 되셨나요? 네, 평상시에는 거의 스킨십 없고요. 네. 이렇게 그나마 그랬구나 할 때 이렇게 공 만져주는 정도, 그 정도로 많이 공 만지다가 스쳐 지나가는, 아, 이런 건 남 수준이죠. 이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많이 발전한 거예요. 아, 정말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내 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여잔데 왜 그 스킨십을 이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못 만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거군요. 근데 아내분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막 진짜 막 주물러 터뜨릴 정도로 사랑해 주길 바라죠. 여기서 한번 좀 안아주시죠. 사랑해. 아, 아니 아니 하시는 김에 하나 더 하세요. 뭐 할까요? 뽀뽀도 좀. 뽀뽀. 그러니까 에이, 역시 역시. 네네. 한번 해보세요. 뽀뽀 해. 뽀뽀. 어머 어머. 하세요. 왜요? 아 이거 하세요.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네네. 네. 아유. 아니, 결혼하신 지는 우리 심진호 씨 커플은 몇 년 되셨죠? 저희 2년. 2년 됐어요. 우리 황승규 씨 커플은 결혼하신 지? 8년 됐어요. 8년. 네. 아, 8년이면 네. 좀 어색할 만도 네, 하네요. 그렇죠. 지적할 만 하죠. 그럼요.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근데 또 새로 불 붙을 때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네. 이 마른 장작에 불을 확 끼얹어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활활 타오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사연 정말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봤고요. 이제 마지막 커플입니다. 오늘 직접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큰 응원을 받았던 재혼 부부셨죠. 박도영, 김대성 씨 부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주말이면 가사를 도와주는 남편. 이렇게 먼지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안 닦지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온데. 오늘 하나도 안 한다는데. 어떠세요? 말해봤자 싸우니까 그만.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고 새로운 행복을 찾고자 한 재원. 상호생활 문제도 그래. 내가 뭘 그렇게 많이 거부해. 낯차고 할 때는 언제 아니 둘째 낯차는 얘기 나오기 전에도 오빠는 계속 찝쩍대잖아. 서로 옆에 있으면 옆에 있으면 찝쩍대라고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만지고 싶고. 언젠가부터 어긋나기만 한 부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내가 담배 못 피면은 끊기 어려운 거니까 그러면 아예 결혼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 지켜졌고 또 계속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전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남편에 대해 깊어지는 불신 그리고 서운함. 저의 가정사를 얘기하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는 거. 어떤 상황에 있어서 뭐 술이든 담배든 뭐 여러 가지로 융통성이 좀 있게 이해 좀 해줬으면 했는데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워낙 무서우니까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무서우세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그러니까 심장박동이 막 심해져요. 그걸 자꾸만 전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하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전에 이제 가정이 파괴되다 보니까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